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도 오히려 이를 숨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별다른 죄도 없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족입니다. 빨갱이로 몰릴까 봐서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50년을 넘었습니다. 김현종, 오동훈 PD가 취재를 했습니다. 오동훈 PD, 네. 지난 4월 24일부터 마산에서 집단 매장된 사람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현장에 다녀왔죠? 예, 마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유골들이 이리저리 뒤엉킨 채 끔찍한 모습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몇 구나 발굴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약 70여 구 정도고요. 모두 2, 300명 정도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또 다른 매장 장소를 알고 있다는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유골이 발굴되고 있는 마산 여양리의 한 야산입니다. 과거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묻는 데 동원되었던 마을 주민 박노인은 또 다른 매장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노인이 지목한 바로 그 장소에서 유골이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만도 50여 명이 살해되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인적 없는 야산에서 비밀리에 저질러진 참혹한 학살.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박노인이 이 사실을 털어놓는 데는 5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한 것은 뜻밖에도 2년 전에 이 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였습니다. 불어난 계곡물로 산사태가 일어나 그간 묻혀있던 유골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태풍의 힘을 빌려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유골들. 얽히고 설킨 채 묻혀있는 유골들은 당시 이곳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취재진은 유골 발굴이 한창인 여양리 뒤편, 일명 산태골을 찾았습니다. 24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발굴. 표면을 긁기만 해도 유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봐라, 여기 사람 이빨. 여기 봐봐라, 여기 사람 이빨이고. 네, 저 정도라면 상당한 양이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발굴됐습니까? 예, 현재 저곳에서만 약 50여 구가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유골들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유품들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묶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띠와 주변에서 발견된 탄피는 이곳이 집단 처형의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현장이 발견됐는데 이제서야 발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어떤 기관에서도 서로 책임을 맞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나온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규명, 뭐 왜 여기에 이런 많은 유골들이 묻혀 있었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존재했던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은 뭐 차치하고요. 자치단체는 또 일단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예예. 예. 뭐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혹시? 그쪽에서 입장이 전혀 없었죠. 예. 2년 전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된 뒤 태풍이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매장지도 주민들의 제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취재 중에 발견한 곳을 포함해서 최근에만 세 군데나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요 바위가 너무 아주 흙이 쳐있더라고. 옆에 포가 나네. 요리 비둘기가 요리 딱 다 맥힙 있더라고. 그러니까 육관을 처음에 딱 들어서 보니까 이거 굴이라고 인태 행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아래 이 행이 모가지고 굴이 아니라고 막 굴이 했다고. 바람이 피면 한 거지, 이리 덮어진 않겠네. 한 뭐 몰랐는데. 그래 요 약간 파보니까 요 쪼이꾸지 쪼면 파니까 땀이 싼 게 퍼나더라고. 유골이 처음에 어디서 좀 발견이? 요즘 봤나 어떻게 요 담산 안에도 봤나? 담산 단단 딱 입구부터 딱 나오더라고. 일제 시대 광산으로 사용되다 버려진 이 폐광에서는 입구에서부터 긁기만 해도 유골들이 건져져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맞아? 뭐 이제 살아 있고 이거는 살도 아니고 저 들이 빠져 있어. 네, 그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 같네요. 예, 물속에 잠겨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식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이곳에서 벌어진 참사는 이 지역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만 애써 잊으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대 놔두고 만 폴들 가기 되지는데
아니라 그 어머 그 마마 진짜 마마 이 물 끝에 하나 당근을 매는 게나 모습어가지고 거의 소리 부르고 아 그래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한국전쟁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군용차가 그 사람을 네 차례씩 구하세요. 네모 그 적게 하면 기때기 말게 군이 딱 그 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어떻게 아니 그냥 그만 이 차차 그만 뭐 대하지 설득이 말게 차가 이렇게 차선 차를 네 차가 다섯 차가 한 다섯 차가 네 차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이나 300명 가까이 되겠잖아요. 오늘 한 번 다 어차피 어딜 때 아이 먹은 사람은 한 세례 사람 묵거나 안 그러면 숨을 대야 돼서 사람이 조금 움직이니까 이 괴물판을 이거 말이에요. 내 때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죽었어요. 사람들을 태운 트럭은 차례로 한 대씩 산책골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빈 차였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그냥 다 가리고 사선 딱 휘지고 빈 차가 딱 내려갔다 얘 딱 세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서 있고 총을 딱 이렇게 해놓고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쫙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이렇게 쌌어요. 총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쏘고 학살된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을 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곳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은 국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계급장이 없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군복은 입을 때 계급장이 없는 분. 그래서 특수한 임무를 그 당시에 했던 특무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되고요. 군인들이 떠난 후 뒷수습은 이 지역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학살 현장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무차 왔다 말다 뭐 그런데 안 하고도 안 되고 성경이 하러 갔는데 그래 한때 시를 끌어 모으러 갑니다. 그래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소개소로 가서 제가 갔다 오고 막 파묻고 그래서 한 사람 살아가야 됐지. 하동 사장님 그분데 전달 온 그 사람은 좀 살려주소 살려주소 그분데 논매다 잡혀도 겁니다. 삼배 땅 주고 얼마 주고 나가서 삼배죠. 근데 그분도 못 살려주셨네 그죠? 어 거기 내 거기 어떤 면이라 거기 좀 살려주고 그래 살려준 난 지지 웃긴데. 매장이 끝난 후 작업에 동원됐던 주민들에게는 입 조심하라는 함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주민들은 가위에 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예, 겁이 나서 사람도 오게 오도 많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건문에 아니, 거기가 사람이 한 150명이 찍인데 한 그 겁이 나서 그 우지 오고 한 이틀 후야 비가 오는데 예. 저 사람을 엄청 많이 찍고 난 게 총에 맞아 죽고 난 게 피물이 말이 하교당 거니 피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된 유골은 나중의 조사를 위해 감유에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학살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골 발굴 소식이 알려진 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가족을 찾아 50여 년을 헤매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 돌 밑에다가 이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인근 진주 지역의 유족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감정이 북받치는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진주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유족들은 행여라도 이곳에 자신들이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신화도 아쉽거든랑 한번 짠한 여인이라도 잘 받아주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유족들에게 기대를 품게 할 만한 그런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예, 그 당시에 끌려온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이 진주 출신임을 밝혔다는 겁니다. 진주에서 왔다고요. 그래, 진주 오는데 저는 그때 유하고 제 아버지가 이발소로 한다고 그런 것도. 진주 형무소 보도인민 관련 정치 사상범들이 여기에 끌려와서 집단적으로 체행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에 국가의 주도로 결성된 반공단체였습니다.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지지세력으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보호한다의 보자에다가 이끌도자, 말하자면 선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건데, 국가에서 과거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을 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만드는 단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보도연맹은 창설 1년 만에 연맹원 30만 이상의 거대 단체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좌익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망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처단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을 이제 아침에 매다가 그 앞날에 뭐 매네 회의가 있다고 오라고 이제 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이제 그 삼에 몽둥 죽 있고 그래 이제 그치? 회의가 늦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여름이요. 아침도 안 자시고 그래 감기라. 이북에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은 남한 사회 내부에서 남한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잠재적 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사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람들이 진주 출신의 보도연맹원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끌려와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 이곳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동훈 PD, 이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유골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무연고 유골로 간주할 뿐 아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사실 수십 구가 아니라 수백 구가 발견된 경우에도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는 예외 없이 외면을 해왔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왠지 석연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김현중 PD, 유골이 보도연맹 관련자들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이 당시 보도연맹을 가입하게 되면 쓰게 되는 가입원서입니다. 네. 이것이 당시 30만 장이 국내에 있었을 텐데 현재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국 기록보존소에서 최근에 입수된 것이거든요. 네. 이 원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쪽 자기 반성이라는 항목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좌익 계열에 가입된 것을 이제껏 후회하며 앞으로는 공산도배와 투쟁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반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말하자면 이제 전향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못 믿고 학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당시 이승만 정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양민들까지 국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증거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5월 경북 김천의 속칭 돌고개 일대에서 한 시민단체는 유골들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이 터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 매장지입니다. 몇 군데나 돼요? 다섯 군데로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디 저게 나와야 되잖아요. 머리요? 아니, 갈비뼈. 지난해 5월 그중 한 곳을 발굴했습니다. 지표를 걷어내자 유골이 드러납니다. 옷단추와 탄피도 발굴됐습니다. 근데 신원이 누군지는 확인 가능했습니까? 당시 매장에 참여했던 주민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그 세파인데 세파 여기 번호 다 붙이고 또 그 밭 밑에 그 팔락한데 그 밑에 본 거도 밭에도 세파를 갖다가 몇백 명이 그건 모르고. 이들이 재소자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천 교도소를 찾아봤습니다. 전쟁 밥을 했다 하면 저희들은 석방을 시키든지 당연히 석방을 시키든지 그리고 또 흉악범 같은 거는 대구 교도소로 들고 가면 되는데 굳이 뭐 학살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증언에 의하면 학살 시점은 1950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재소자 현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예, 예, 예. 1950년 7월에 명부가 현재는 없고요. 없는 이유를 뭐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실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 역사를 담고 있는 당시 군지에는 30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록자의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헌병이 주로 양쪽에 위에다가 이제 타고 금총을 가지고 이제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뛰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뛰내리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거는
그때 차가 갈 때부터 다 알았습니다. 보도연맹원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은 전쟁 발발 닷새 후인 6월 30일 치안국장 명의의 보도연맹원을 검거해 구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던 정모 씨도 이 시기에 실종되었습니다. 48년부터 50년 7월 25일까지 됐고 김주일은 교장 선생님 김천서에서 서장님들이 술 잡수로 나오시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래요 하면서 참 어깨에다 우악이 척 걸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모두 우리는 아버지 댕겨시라고 인사를 다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다 가요. 그 뭐 어느 날 모이라 그러면 죽인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확살당하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정 교장의 행적이 최후로 확인된 것은 김천 교도소였습니다. 소사를 이제 대덕에 내려보낸 게 김천 형무소 같이 딱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김밥을 싸고 김천 형무소에 간 게 전부 다 머리 다 싹 깎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랍니다. 할아버지 생신인데 파출소에서 와갖고 그냥 아버지를 포닥함이 끌고 나갔어요. 그래갖고는 뭐 그때 가갖고는 이런저런 소식이 이제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김천 형무소에서 뭐 어디 갔다 사람을 막 매장해서 죽였다 하는 거는 계속 듣고 있죠. 매장지로 추정되는 이곳 돌고개 일대에서 당시 희생자 유골의 존재를 확인했던 시민단체는 그 유골을 다시 덮어야만 했습니다. 유골을 보관하고 수습할 어떤 민간에서 이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몇 군데 있다면 그 위치를 뭐 좀 표시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는 해놨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김천시 쪽에 공문을 보내서 좀 위치 확인이나 그다음에 조금 좀 그 제대로 이 좀 보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김천시청에서는 조치를 취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형사 사건도 아니고 현재 와서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걸 형사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는 그 우리 행정기관 시스템은 현재 없어요. 여쪽하고 저 돌아오는 이곳 돌고개 일대 당시 유골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기 고사리 거꾸로 와서 본 게 팔뚝 여기 하나가 삐가 하나 이게 꼬피가 있고 신발이 두 짝이 있고 그랬어요. 네. 근데 유족들은 몰랐습니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 일대가 사유지라서 손을 쓰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가끔 차 타고 댕겨도 야. 아버지 유골이 어디 안 있겠나 이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요. 누구를 붙잡고 앉아서 대선 통곡을 하고 내가 울어도 괜찮고 참 분이 안 풀리지 분이 안 풀리. 보도연맹원 학살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과거 범법 행위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다시 말해서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국가가 불법적으로 대량 집단 학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보도연맹원의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로 매도되었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후한을 두려워해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보도연맹원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조사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보도연맹원이 35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 한 10만에서 20만 정도가 이제 학살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35만 중에서. 보도연맹과 관련이 없는 일반 양민들이 학살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죽은 나무 비슷한 게 있죠. 예예. 예. 그 끝에가 이제 그 마을 끝이에요. 그러면은 예. 당시 이 마을에는 24가구에 127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인근 주월산에 공비를 토벌하러 가던 국군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날이.
12월이니까. 예, 12월 있어. 그 지금도 저는 그때만큼 추운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오니까 뭐 급도 날도 모르지만 누구도 내다보질 않은 거라. 이 동네는 국군이 왔는데도 나와 반겨 드는 사람도 없고 틀림없이 이 동네는 빼개 동네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오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빼개 동네니까 전부 다 불사질러라. 질러보고 좀 밑에 사람들. 군인들은 불길을 피해 나온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생 14명과 청년 7명은 이곳에서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오자마자 그만해. 그냥 막 이 빨개 새끼들 가는 거야. 그냥 막 갈기는 거예요. 괴물판으로.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꺼안고 있다가 울다가 일어서가지고 이유는 알고 죽읍시다. 예. 그 빨개 새끼 우리 내가 반장인데 우리 동네 빨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누군가 총을 쏴가지고 쓰러지신 그들이 이제 저는 이제 까져버렸죠. 곧 군인들이 총을 난사했고 이곳에서 청년 6명과 초등학생 9명이 즉사했습니다. 그 옛사는 이제 다 오래되니까 하도 오래되니까 총마다 깨어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게 형님 시체 누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왼쪽에 있던 내 사촌은 머리가 이만큼 따라 죽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던 아래쪽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내려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할머니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우리 형님은 배에 창자가 이만치 나와가지고 사람 살리달라는데 뭐 살릴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 할머니도 내중에 보니까 총을 11방을 맞았어. 그래 악으로 이놈 내가 뛰댕기면서 할아버지 물에 탄다고 시체 몰아넣고 뭐 저거 하고 결국은 그날 아버지가 맞아가지고 창세가 다 쏟아졌더라고. 아이고 물 좀 물 좀 그래요. 그래 물을 뭐 뜯어 들이 뭐 고문짝을 뭐 그러게 있는가 뭐 급히 뭐 고문짝을 뜯어 들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 숨 넘어가 버리고 뭐 아버지가 16식구가 살았어. 16식구가 살았었는데 아홉이 이어서 직사했어요. 집이 모두 불타버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상자를 이끌고 이 동굴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동굴에는 당시 수습한 유골 중 일부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유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비나거든. 은비나 여자용이네. 은비나고 네, 여성들도 희생된 모양이군요. 네, 전체 사망자 86명 가운데 절반인 42명이 여성입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국군이라는 건 확실한 건가요? 생존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가랬죠. 왜냐하면은 그때 그 책에 같은 뭐 국군들 그 철모 쓴 거 하고 군복 입은 게 나오잖아. 어. 교과서 같은데. 그럼 그 똑같으니까 뭐 틀림없이 국군이지 뭐. M1 소청에 완전 보장한 사람이니까. 완전 보장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15세 미만이 32명이었는데 그중 이름을 짓지 못해 박아기, 황아기 등으로 기록된 갓난아이만도 5이었습니다. 세대별로요. 우리 식구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우리 식구가 네. 말이에요. 이집 가족이 5명이에요. 12살 밑으로만 해도 5명. 전 가족이 몰살하거나 대가 끊긴 집이 11세대. 살아난 아이들은 고아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님은 3살 때 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를 관통한 그 총알이 네. 어머니는 즉사하시고 네. 그 총알이 여기에 박힌 거예요. 이건 관통 안 하고 박힌 걸 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 신성모 국방부 당시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관은 학살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아, 가해자가 국군이라는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사망자의 호적에는 공비의 소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비출몰, 이쪽에도 공비출몰. 공비출몰 총살로 인하여 사망, 이렇게 기록됐군요. 네,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당시 호적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장이 이제 그 사망 신고서를 말했지. 이제 기약 뭐 보통 사망으로 이렇게 해서 사망신고를 냈어요. 냈는데 이걸 뭐 그래 뭐 간게 아니고 큰 대사건인데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건 내가 상주 법원에 가서 뭐 알아가지고 이것도 연락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
뿌리니까 이거는 뭐 법원에서 이것도 해결 지울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 문경 경찰서에서 이제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98년 입수된 미군 정보 일지에는 한국군이 주민 98명을 학살했다. 고위층에는 게릴라가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실을 시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수차게 탄원서를 보냈지만은 그 답변은 전사 자료 미비로서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해 집수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 정확한 그 미국에서 입수한 미국 그 극동구 사령부 정보일지를 갖다가 처음 보여가지고 하니까 아 그 자료는 우리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에요. 경상북도 도의회도 99년 특위를 구성해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밝혀진 것이 바로 그 국군 제2사단 25연대 또 제3대대 제2소대장 중사 28세의 그 소대원과 소위 유가 지휘하는 소대원들에 의해서 학살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소속 부대하고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 국방부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예, 국방부는 아쉽게도 저희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군은 석 달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빨치산 활동이 벌어졌던 남부 산간 지역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50년 12월 이곳 한평에서도 대규모 학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저 동네 와갖고 다 털어다가 이기도 이기 처먹는 이기 그냥 털어다 놓고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저기서. 주민들은 공비와 교전 중에 국군 두 명이 사망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전사를 했어요. 이게 이 오죽돼 이 사람들이 양 군기에 못 해가지고 여기 일대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1950년 겨울 한평 지역 일대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머시매가 일곱 살 먹은 여섯 살 먹은 머시매가 엄마 나 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런 게는 그 새끼가 그냥 총대로 밀으면서 이 새끼들 응? 너는 일어나잖아 죽은 게 나가라고 나가자고 그래갖고 나조차 끄고 나가면서 그런 우리 아버지가 그 한복을 입고 일어서셔서 무모한 사람을 이렇게 어찌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여태 있던 군인 하나가 대검으로 우리 아버지 그 복부를 그냥 이유 없이 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그 도로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리 앉았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데 아, 그 가슴에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하고 가서 손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딱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이건 이런 데서는 죽어도 죽은 척, 살아도 죽은 척이라. 쳤는 데 그놈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총으로 쏘더만. 무슨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죽인다 했은 게 애당초에 죽인다 했다고. 총이 여하튼 내가 맞은 놈만 해도 여기서 맞았지, 여기는 맞았지. 우리 그새끼 이제 두 살 먹은 애기는 그냥 넙덕지가 달아나 버렸어. 이방 살이 차서 그러지. 그새끼가 뺐다고 봐요, 보시. 아, 여기 지금 그때 총에 맞아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예. 예. 50년대 군인들은 주민 학살에 기관총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산에다가 이제 그 기관중간이가 달아놓고 나오는 쪽쪽 막 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가 전부가 아주 사람이 겁나게 하긴 1차 해가지고 다 죽는 말로 이제 없었으니까 탄 사람은 나오느라 너희들 이제 살려지 마. 그런 게 이제 이거 농객끼리 또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또 사살을 했고 세 번째는 너희들 살았으면 도망해. 그런 게 그 이 너기 나간 거죠 사람이. 당시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찰도 군인들의 학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때려버려라 하는 이제 그런 작전 명령을 받았던가 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전에 애들이 한번 소탕을 하고 가면은 가옥이고 뭐고 다 불질러버리고 하거든. 싹 불질러. 그러면 경찰은 가서 끄다가 또 그네들하고 충돌을 해요. 그것을 막자니 막을 수가 없죠. 저네들은 매일 낮에 돌아다니면서 지르고 사람 죽여버리고 이러고 댕겼는데. 그리고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한 군인의 양심 선언도 있었습니다. 중대장, 군대 개통인의 중대장 연락배니까 소대가 내게 소대니까 소대장한테 빨리 전달해서 젊은 분들 말하자면은
노약 어린 나이하고 나이 많은 분은 빼버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몰아놓은 사람들은 다 총살 겁니다. 하니까 소대장한테 연락하지. 그러나 학살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망자 524명 중 상당수가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었습니다. 국군은 이것을 공비 소탕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부 동네 사람 다 죽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또 반란군 잡았다고 신고하고 공비 소탕했다고? 네, 공비 소탕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진무단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버려요. 1951년 1월 14일 여자 유격대원으로서 아군과 전투에서 사살된 자임. 어머님이? 네. 어, 자기들이 집이 가만히 지겠느냐만 노여다 그것이 노여 나오시라고 기관총으로 사살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어떤 건물이에요? 수복 후에는 소위 부역자 가족에 대한 학살도 있었습니다. 인민군에 부역했던 당사자들은 월북하거나 처단된 뒤였기 때문에 대상은 주로 남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산의 이 창고도 당시 학살 대상자들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군민증을 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너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좀 예감이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군민증을 주는데 어린애들까지 왜 다 데리고 가나 하는 생각이 이정빈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미명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을 미쳐 짓기도 전에 죽어서 내가 미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묻어왔던 그의 소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거기까지 지금 파고들기는 너무 힘들겠죠? 최소한도 그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김현정 PD, 이렇게 그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 총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민간인 피해가 100만 명이라는 데에는 국방부나 시민단체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학살 부분의 국방부 발표가 13만 명. 이 부분은 인민군에 의한 학살로 보고 국군에 의한 학살은 없다는 주장이고요. 네. 시민단체가 보는 입장은 10만 명이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나머지 90만 명이 국군 및 미군에 의해서 희생된 네. 진상조사가 필요한 희생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동훈 PD, 근데 이렇게 그 피해 규모 파악을 포함한 진상규명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전쟁 10년이 지난 4.19 이후 처음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전국 각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유족회는 학살된 유골들을 발굴해 합동묘를 조성하고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 제4대 국회는 진상조사 후 전국적인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일어난 5.16 쿠데타가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반공을 최우선의 혁명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부는 쿠데타 당일 저녁부터 유족 회원들을 일제히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가 있었지만 피학살자 유족회가 제일 그 당시 혁명 군사 정부로서는 위험시한 단체됐죠. 또 수가 많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그 당시 20만 명인가 회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부가 우선 그 반공 정부라는 걸 내세우려면 이 사람들 먼저 숙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던 거죠. 유족회 간부들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혁명검찰부는 이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며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부모 빼찾아가 모두 죽은 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네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가 왜 빼려니 빼려니 있다가 그리 많이 찾아가지고 모두 죽었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지요. 뭐 거리 나갔는데 어떻게 뭐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산주의 분자들이니까 이 참에 일서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로서는 아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근데 사실 상부에서 어떤 기준이 세워진 거죠. 혁명검찰부는 전국 유족회 간부 9명에게 전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심 판사는 유족회 활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원 무죄가 되니까 아주 그냥 바로 뒤집혔어요. 혁명재판부, 검찰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JP 계통에서 남산에서 저를 오라고 하더니 이 댁돈이를 날 보고 구속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담당 판사를 검사가 구속을 한 거지. 결국 우격 다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유족회는 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령비는 철거되고 합동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우리 잡아 연 안 놔놓고 언제 파서 갖다 없애두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언제 파서 없어졌는지는? 예, 그럼 자고 일어날 길이 없더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거기 계셨던 유골들은? 어디다 갖다 몇 필인지 모르지. 계속되는 탄압과 연좌제의 그림자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군사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유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눅이 확 들려버렸지 얼른 말해서 공부하고 배워서는 안 되겠다. 솔직히 목숨만 연명하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번 내가 또 유족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느냐. 어? 또 당신 또 가서 또 제피 가서 또 진역 살라고 또 하느냐. 아이고 진역한 일 하지 마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유족들은 문민정부 때부터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1995년 거창 양민 학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 예산을 들인 최초의 위령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19명의 희생자들은 국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인정되어 공비라는 지긋지긋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한평의 경우와 거창 양민 학살이 여러모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기도 한평에서 두 달 전에 일어났을 뿐 같은 부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거창에서만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겁니까? 거창 양민 학살은 발생 직후 곧바로 공론화가 되면서 학살을 일으킨 부대 지휘관들의 잘못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평 사건의 경우 국방부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지만은 만일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본말이 전부 전도된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해보자라는 것인데 국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대해서 잘 국가가 나서지 않고 그것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3년 11월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모든 곳에서 죽어간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통합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수는 여수대로, 한평은 한평대로, 뭐 금정골은 금정골대로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다. 하나하나 언제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통합법을 추진하자.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이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민간인 희생 반민족법 즉각 폐기하라! 결국은 우리 그 군이나 경찰 가족에 대해서 그 폐해를 준 사람들 또 우리 공공기관에 뭐 방화를 한다 할지 이런 파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그 명예회복이 되고 말이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6.25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또 그때 희생된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사람들 나름대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 이상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덜 지키고 허잡구나 하면 이게
본 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마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무슨 학살하는 걸 뭐 본인으로 뛴 뭐 살인마들 같이 이렇게 투영되는 게 겁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체들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을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뭐 역사에 묻어둬야 되지 않겠냐. 그걸 들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됩니다. 취재 기간 내내 국방부와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밝혀봤자 이렇게 뭐가 그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가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떤가 하면은 일단 억울하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국가는 당연히 그런 걸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국회 의석이 텅 비었습니까? 예, 법안이 상정되자 당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인데요. 절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의사당 밖에서 초조하게 표결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낙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믿었던 유족들은 한나라당의 실망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요. 어? 한나라당에 대해서 왜 조직적으로 반대하냐고. 3월 2일 겨우 표결에 붙여졌지만 이번에는 당론을 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특별법은 부결되었습니다. 50여 년을 기다렸던 유족들의 수건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좌우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뭐 색깔을 따지자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또 처벌하자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지난 95년 PD수첩은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학살 사건을 보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뼈는 뼈라. 해버리라. 봉지 내려버려라. 봉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발굴된 유골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 아직도 한 대학병원에 보관 중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걸 누가 또 외면하겠느냐. 나오고 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 뭔가 국가가 나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95년도에 저렇게 발굴을 한 뒤에도 결국은 국가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왜 죽이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간 민간인 희생자들. 그리고 50여 년 침묵을 강요당한 유족들. 이제라도 진상 규명을 통해 그 한을 풀어줄 때입니다. 아, 김현중 PD,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무심하고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렇게 신원 미상의 유골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 현행법만으로도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동훈 PD, 결국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각 정당 관계자들은 좀 만나봤는지요? 예, 만나보았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최우선순위로 진상규명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은 연일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세기 전 전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